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오명학 연구소의 이한입니다. 2019년도부터 단연간 매해 여름부터는 띠별 주역 운세 영상을 업로드 해왔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많이 늦었지만 제 영상 시청 빈도가 높은 연령대를 중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띠별 주역 운세를 만들어서 올리니까 즐겁게 감상해 주십시오. 주역은 알쏭달쏭한 표현이 많은 학문이고 점서로만 접근하면 안 되는 고차원의 학문입니다. 늘 좋고 나쁨에 대해서 과감 없이 영상 제작을 해서 올릴 테니까 걸러서 필요한 부분만 취해주세요.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자, 이제 1961년에 태어나신 신축년 소띠분들의 미리 보는 2023년 개묘년의 주역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60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제가 지금 이걸 영상으로 만들까 말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우선 댓글에 올라와 있는 부분이라서 공지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한 3분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까지만 제 구독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으신데 제 팬층이 일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제작에 넣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61년생 분들 2023년도에 혹시 늦은 시작, 어떤 새로운 출발을 지금 하고자 하실 때 특히 사업적인 부분에서 물론 월별 흐름도 제가 펼쳐드리겠지만 다소 좀 힘에 부치는 한 해가 되겠다라는 예상이 듭니다. 크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전년도에 비해서 떨어지고요. 그리고 절대로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초조해할 수가 있고 되도록 참고 인내하셔야 되는 한 해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문서운,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이동, 이사를 포함한 건물에 대한 매매라든가 땅에 대한 매매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이 되겠네요. 우선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이 부분들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이사가 잘 안 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현금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는 한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시험, 예를 들어서 지금 어디에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내가 통과를 해야 되는 서류 전형이 있다거나 또는 현재 일자리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하루하루를 넘기기 위해서 조직 안에서 치러야 되는 어떤 통과돼야 되는 테스트가 있다. 이런 부분들도 노력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저조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또 곁에 계신 분들과의 금술인데요. 이 부분들은 현재 상황 자체가 본인들의 마음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현재 현실적인 부분들이 좀 어려움들이 많이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아무리 살아온 세월이나 지내왔던 이 관계들이 끈끈해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서로 조심하지 않으면 서로의 마음은 좋아할지라도 헤어질 수 있는 이별운이 강하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시면은 이걸 액땜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운대로 내가 소중한 사람을 보내야 하는, 그러니까 서로 좀 떨어져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건강. 이것 때문에 댓글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61년생 우리 소띠분들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고. 근데 건강 같은 경우도 미루시기보다는 좀 진료나 진찰을 받아보셔서 상황을 빨리 의사분과 의논을 하시는 것이 좋으시고요. 또 특정 상대방들과 혹은 조직과 재판 송사가 걸려있는 부분에서도 이기려고 막 길게 끄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빨리 종결을 하시는 것이 좋으세요. 빨리 합의를 하시고 빨리 종결을 하시는 것이 이롭습니다. 그리고 23년도 자체가 여행을 하신다거나 이동하시기는 상당히 무리가 따르는 한 해로 예상이 돼요. 이동을 하셨을 때 자잘한 사건과 사고들이 같이 동반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베이스 운이고요. 이거 기초로 해서 제가 월별로 한번 또 자세하게 사업운, 직장운, 이 안에 금전운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건강운, 마지막으로 애정운 이렇게 펼쳐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1월 달부터 살펴볼까요? 양력이고요. 자, 1월에 우리 61년생 소띠분들은 금전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터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그림이 지수사라고 하는 그림이고요. 1월은 보통 이제 아직 띠가 바뀌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가장으로, 거의 이제 가장에 아마 신분이실 텐데, 물러날 때도 아니에요, 현재. 그리고 책임이 굉장히 막중해요, 현재 상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가족들과 나를 위해주는 내 편 사람들과 나의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과 기존의 위치를 되도록 관리를 잘하시고 지키시는 것이 위험이 적습니다. 이럴 때 어떤 과감한 시도를 하셔야 된다거나 무리한 금전을 끌고 오려고 하는 계획이 만약에 있다고 하신다면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좀 신중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띠가 바뀌는 양력으로 2월달 운이 상당히 좀 중요하죠. 자, 이게 2월달인데 이제 비로소 23년도 운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때부터 상당히 나갈 돈이 좀 많아집니다. 목돈이 좀 나갈 일이 많고, 그리고 지금 하시는 일에서 상당한 기회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22년도에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거나 건강 문제로 이게 미뤘다거나 보류를 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이 드디어 이제 일을 좀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들어오고, 또 내 능력 밖의 일들도 제안이 들어오고, 그래서 순조롭습니다. 1월에는 좀 부담감을 많이 가질 수가 있지만 2월 달에는 내 일을 도와주는 사람도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양력으로 3월 달은 또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좀 궁금하실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디 이제 다니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이제 집에서 좀 쉬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계실 것이고, 각자의 상황이 다 이제 다 있겠지만 우리가 전반적인 흐름을 좀 보자면, 우선 양력 3월 달에는 2월 달만큼의 금전 지출이 좀 많은 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씀씀이를 좀 더 관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시고, 그리고 2월에는 새로운 시작을 했어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제한도 들어오니까 3월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3월에는 기존에 하고 있는 것만 내가 신경을 쓰고 다른 새로운 것들이나 뭐 방향을 전환을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이동을 하시는 거라든가, 뭐 이사를 간다거나 이런 것도 좀 미루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경솔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월달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4월달에 오늘 또 보자면, 잠시 좀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 보이는데, 3월 달만큼 또 돈이 많이 나가겠네요. 그리고 여유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사인을 대신해준다거나 보증을 산다거나 이런 것들은 무리가 좀 많아요. 이때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고 나답지 않은 행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본인을 믿어주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고요. 무리하게 나가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뭔가 일을 여러 개를 벌이고 있다면 하나를 정리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4월 달에. 그러면 5월 달도 한번 볼게요. 일단 돈 빌려주지 마시라는 얘기는요, 이때 4월 달에 돈 나가게 되면 그 사람에게 돈을 줘버리게 되면 안 돌아와요. 자, 2월 달, 1, 2, 3, 4, 5월 달, 이제 5월 달이죠. 2월, 3월, 4월 같고, 5월 달 지금 보자면 이건 이제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나타나네요. 나타나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내가 어떤 변화를 꾀한다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거나 새로운 일에 뛰어드는 것도 좀 시기상조고 아직 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해심이 많이 요구가 되는 상황일 겁니다, 이 5월 달에는. 내가 좀 많이 양보를 해야 하고, 형태는 내가 손해를 보는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보하고 이렇게 상대방에게 기회를 내어주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내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들의 이득, 전체의 이득을 생각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큰 손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다소 좀 져주는 방향으로 가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죠, 이게 중요하네요. 6월달, 이 6월달에 들어온 오늘 지금 보면은 역시 도움이 들어옵니다. 계속 도움을 받네요, 상반기 내내. 그래서 신중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멈추지 말고 조언과 도움을 받으면서 6월달 잘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전적인 흐름은 일단 상반기에는 좋지 않다는 거죠. 이게 7월에도 계속 이어져요. 자, 7월도 한번 볼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상반기 동안에 조심조심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첫 번째 고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산지박이라는 괴가 지금 제 손에 들려 있는데요, 이것도 변화를 주기보다는 내부에 있는 것들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시고, 관리 자체를. 그리고 약속을 한다거나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뒷조사를 좀 해보시고 나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 또 어떤 위험들이 좀 있어요. 내가 있던 사업장에서 어떤 화재가 난다거나 혹은 자연재해 같은 일이 일어나서 그런 피해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일을 상반기에 벌리지 말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퇴직금을 털어서 뭔가 한다거나 또는 목돈을 깨서 이제 거기에 막 내가 한 군데에 몰입해서 뭔가 준비를 했는데 그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7월 달까지는 새로운 시작이나 구매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위험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입추가 들어오는 가을이 들어오는 양력 8월 달도 한번 더 살펴보자면 아까 7월까지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했고 8월은 좀 운의 변화가 있을까요? 8월은 산화비라는 괴가 나는데 그나마 좀 금전적인 흐름에서는 좀 숨을 쉴 수 있는 달로 보입니다. 작은 것들은 괜찮거든요. 장사하시는 부분, 또 자잘한 매출들 이런 것도 괜찮고요. 반드시 실물 파악을 보고 사람을 확인하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8월에는 조심해야 될 게 딴 게 없어요. 나한테 달달한 말 하면서 접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내게 가까운 사람 중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다 오픈 안 하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합니다. 이 사람들이 뭔가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 8, 7, 8월 달 이렇게 봤죠. 이제 9월 달이죠. 양력으로. 자 9월 달도 좀 보자면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거는 8월에 조금 숨쉴만 해서 내가 투자를 했다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돈이 여유가 있어서 그 제안을 양보를 했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이제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 쪽에서는 이 흐름이 다시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근데 나머지 교육업이라든가 공장업에 임하신다거나 일반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단조로운 그런 사회활동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단조롭습니다. 여러 가지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한 가지 일만 하시면 되는 상황인 분들은 어려움이 없는데 여러 가지 막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말 그대로 장사를 하시는 이것저것 마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트도 하면서 이것도 하면서 반찬 가게도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돈의 흐름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게 바로 9월 달에 치고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10월 달 양력으로 자 좀 지금 보시면 좀 표정이 예사롭지 않은 분이 이쪽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원하는 수입이 들어올 거예요. 10월 달에는. 근데 욕심을 부리시게 되면은 좋지 않습니다. 이때는 좀 많이 베푸셔야 되고요. 그리고 운이 조금 중순되면서 풀리실 텐데 이때 막 성급하게 내가 결정을 짓고 함부로 막 나서서 일을 앞장서서 추진하시게 되면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11월 달 이제 입동이 들어오는 것도 한번 살펴볼 텐데 이게 지천태라는 게거든요. 땅이 하늘 위에 포개어진 모습입니다. 상당히 많은 실적을 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돈도 제법 많이 생기고 그리고 내 수입이 예를 들어서 뭐 월 얼마다 이렇게 딱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11월 달은 꽤 많은 보너스 같은 형태의 금전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본인의 메인 직장 말고 다른 곳에서 어떤 부수입도 들어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외부에 나가서 내가 어떤 일에 대한 계약을 따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런 영업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12월 달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12월 달은 지금 천탱이 괴가 나와 있네요. 호수, 잔잔한 호수 위에 하늘이 이렇게 지금 포개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될 텐데요. 유종의 미. 일단은 12월은 오히려 철저하게 굉장히 신중하게 그리고 나보다 연륜이 좀 풍부한 나이가 많고 연장자 좀 더 이 분야에서 좀 경험이 많은 사람 뭐 나이하고 상관없을 수도 있겠네요.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조언을 듣고 그 조언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12월 월초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 12월 중순 넘어서 하순으로 갈수록 본인의 상황 자체는 더 이제 좀 풀립니다. 좋아지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마시고 내 가족들에게 내가 이만큼 해내고 있다. 지금 좋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가성비 있게 실속 위주로 가셔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자, 우선 이렇게 1년 동안의 사업운과 금전운 흐름을 살펴봤는데 예상한 대로 좀 만만해 보이지는 않아요. 다소 좀 어려움도 예상이 되는데 우리 61년생 분들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는 건강운 흐름으로 한번 간단하게 넘어가 볼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1월달부터 한번 또 볼 텐데요. 자, 양력입니다. 우선 바람 두 개가 이렇게 서로 포개어진 모습이 나왔는데요. 크게 아플 일은 없으세요. 이제 전년도부터 꾸준히 노력해 오셨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다고 하시더라도 다소 감기라든가 또는 조금 몸에 무리를 하셔서 좀 쉬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크게 뭐 수술을 받으셔야 된다거나 그런 흐름은 개인적으로 우선은 전체적으로는 보이지는 않고요. 이제 띠가 진짜로 바뀌는 23년도는 양력 2월부터 들어오게 됩니다. 양력 2월 지금 제 상황에 이 손에 지금 들려있는 부분을 봐서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소 좀 배고프게 드시고 그리고 약간 좀 춥게 입으시고 쌀쌀하게 너무 따뜻하게 몸을 보호한다거나 너무 과하지 않도록 밸런스를 유지하셔야 되세요. 그렇지 않다면 체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고 건강이 이제 좀 좋아지기 시작하는 것은 양력으로 이 3월달부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솥단지가 따뜻하게 데워지고 있는 상황이 제 손에 들려 있습니다. 이때는 사람들과 같이 드시는 거 단체 생활을 하신다거나 또 사람들과 가족들과 함께 내가 영향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체 생활 하시는 분들 위주로 좀 조심하시는 것이 좋아요. 이미 입원해 계시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예상치 못한 것들이 이제 옮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조심을 하신다면 일반적인 61년생 분들은 크게 나빠지기보다 오히려 반대로 좋아지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양력으로 4월달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것은 택내수라는 개가 나와 있는데 아마도 요거는 4월달에 어떤 병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을 가보신다거나 또는 사소한 건 줄 알았는데 이제 좀 관찰을 해보자라는 진료를 진단명을 따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이 5월달로 갔을 때 자 이제 불을 밝혀주는 그림이 나왔어요. 뇌천대장이라고 하는 괴가 났습니다. 대체적으로 흐름이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좀 예민해질 수가 있고 이미 질병이 있는 경우라면 한두 가지 정도 질병이 있는 경우라면 악화되지 않도록 좀 타이트하게 생활을 좀 졸라맬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뜨거워진 양력 6월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달 뇌아풍이 나왔어요. 운적인 변화가 많은 달이긴 한데 이것도 크게 아플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성적인 질병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급성이거든요. 맹장염처럼 우리가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을 간다거나 갑자기 아파서 내가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6월달에. 그러니까 뭐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혈관성 어지럼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7월달도 볼게요. 7월도 사실 건강적으로는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자 7월은 오히려 다른 건 괜찮고요. 음식으로 인해서 내가 나빠질 수 있는 부분들은 있고 꾸준히 건강관리를 해오셨던 분들은 7월달에 굉장히 무난해요. 오히려 좀 쌩쌩해지는 그런 달로 보입니다. 그러면 입추가 들어와서 가을로 넘어가게 되는 양력 8월달 아직은 좀 덥죠. 아직은 뜨겁고 더운데 이때도 보면 다소 무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자잘한 약을 좀 많이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신경 쓰이는 일들도 많고 예민해질 수가 있습니다. 요게 또 이제 조금 나아지기 시작하는 게 바로 그 다음 달 9월달 양력입니다. 양력 9월달에는 땅이 포개어진 모습이 나왔는데요. 요거는 우선 좀 음식 소화가 좀 잘 안 될 수가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꼭 참고 참아주고 양보해주고 인내해주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 꾸준하게 하셨는데 좀처럼 병원에서 시킨 대로 했는데도 차도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언제쯤 나올 거냐면 10월달이에요.
그냥 다소 정체기라고 할 수 있어요. 몸무게를 줄여야 되는데 계속 정체가 되고 있다거나 간 수치를 정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혹은 갑상선 수치가 내려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상 수치가 되지 않아서 병원을 바꾼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꾸실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어요. 10월 달입니다. 그러면 11월 달에는 이제 혼자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도움을 받아서 일어설 수 있는 달로 예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천하동인이라고 하는 괴예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리고 질병 증상에서도 나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 말씀드리면 사람 많은 곳에 가시면 오히려 안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건 괜찮습니다만 사람들 많은 어떤 모임 장소에 가신다거나 또 어떤 축제 장소에 가셔서 괜한 일에 휩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12월 달도 한번 볼까요? 12월 달에는 마지막 달인데 이때도 몸에 무리를 하시게 되면 안 좋아요. 몸에 무리를 하시면 안 좋은데 11월 달은 내가 사람들과 얽혀서 그다지 좋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12월 달은 오히려 사람들과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때는 교제를 좀 시작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건강운은 다른 띠들에 비해서는 오히려 23년도가 크게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움직일 일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 싶기도 해요. 전반적으로 제가 주사위 점을 이제 앞에서 봐드렸을 때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고 함부로 이제 여행을 가신다거나 이것도 좀 만류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12월 달쯤이나 되어야 여러분들은 움직일 수 있는 여유가 건강적으로도 보이네요. 자, 그 다음 이제 남아있는 애정운도 살피러 가겠습니다. 자, 이제 1월 달부터 애정운 살펴볼게요. 자, 지천태쾌가 나는데 아마 주변에 좋은 사람을 소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두 분의 상황이 너무 좋은, 의외로 잘 맞는, 처음엔 좀 수줍어할 수 있고 아예 뭐 내가 뭐 이러면서 혼자 있는 게 더 편하지 이러면서 거절할 수도 있는데 네, 은근히 괜찮은 분이시고 또 여러분들은 그런 사랑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선택이긴 한데 좋은 분이 나타나신다면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한 인연은 한번 좀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양력으로 6월달부터 이제 띠가 바뀝니다. 띠가 바뀌는데 주변에 오히려 너무 많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특히 이성으로 인한 어떤 오해를 또 받을 수가 있고요. 시간이 좀 걸려야 돼요. 이런 상황은 용기를 좀 내셔야 되고 까딱 잘못하면 상대방이 내가 좀 가볍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진행을 하실 때. 그리고 3월 달도 한번 볼까요? 이건 지금 천둥번개가 두 개 포개어진 모습이거든요. 이건 너무 가볍게 내가 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맺어지기는 좀 어려운 관계? 3월 달에 만약 만났다 그런다면 저 사람은 전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렇게 그냥 바로 헤어질 수 있고 아니면 너무 센 거죠, 상대방이. 너무 강한 거죠. 표현이 강하거나 내가 감당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양력으로 4월 달도 우리가 또 살펴보자면 눈을 가리고 있는 그림이 나와 있네요. 천풍고라고 하는 괴입니다. 괴가 바람이 하늘 밑으로 포개어진 모습이거든요. 내가 눈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상대방의 진면목을 보기 어렵고 또 그 사람의 의중을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고 싶은 모습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쉽게 또 다가서지 못하는 이 3월과 4월은 다소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두 분 사이에 오해만 가득 생길 것 같고요. 그게 5월 달에는 또 어떻게 펼쳐질 거냐. 풍택중부라고 하는 괴가 나는데 굉장히 깊어지겠네요. 두 분이 좀 혼란스러울 정도로 내게 이런 사람이 있었나, 오히려 잘 맞다, 나이차가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잘 맞는 분을 만나서 내가 오랜만에 마음이 설레이고 또 이게 과연 맞는 길인가라고 좀 생각이 많아질 정도로 5월 달에는 그런 만남이 기다리고 있고요. 6월 달에는 굉장히 깊어집니다. 또 외롭게 혼자 있었던 분들도 호감이 가는 분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7월 달로 넘어갈까요? 7월은 별이 두 개 떠 있고 강하게 지금 만남이 이어지죠.
자, 이건 택사남이라는 괴예요. 위에는 여성적인 에너지, 아래에는 남성적인 에너지가 서로 만나서 이상적인 합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잘 맞는 거죠. 정신, 육체 너무 잘 맞는 분이에요. 그래서 7월에는 상황은 다를지라도 이상형이다 라는 분이 내 눈에 들어옵니다. 용기를 좀 내셔야 이것도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8월 입추가 들어와서 이제 가을이 진행이 되기 시작하는 상황에는 너무너무 좋은 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소화기제 개가 나왔는데 과연 이대로 여러분들이 맺어질 것인가. 7, 8월 달 아주 흐름이 좋아요. 내가 원하던 짝이란 말이에요. 이 분들이. 정신, 육체적으로 둘 다. 하지만 7월은 그냥 너무너무 좋았다면 8월은 내가 실수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양력으로 9월 달은 또 어떤 상황이 이어지냐면 뭐죠? 이렇게 가족이 보이죠? 근데 바라보고 있죠. 내가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풍화가인이라는 괴인데 서로 너무 좋아하기는 하는데요. 그 사람을 또 나만큼 좋아하거나 아니면 시기적으로 먼저 좋아했던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는 그 사람에게 가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족들이 나를 반대하는 상황일 수 있고요. 근데 두 분만의 상황은 너무 막 좋아하는 거죠. 나머지 어떤 문제들이 있다고 해도 내가 들어갈 자리가 좀 비좁다라는 게 보여져요. 이미 배우자가 있거나 가족이 좀 빈틈이 없는 상황. 이 사람의 행복을 괜히 내가 깨는 건 아닌가 조심스러워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양력으로 10월 달의 상황은 또 어떻게 펼쳐지는가? 지금 보시면 좀 외로워 보이죠? 혼자서 이렇게 끌어안고 고통을 감내하고 있어요. 예, 하반기의 고비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돈 거래가 생길 수 있어요. 이분하고. 아니면 어떤 모종의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이어져서 이것 때문에 상처를 좀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그 사람에게 어떤 특정 목적만 있었고 사랑은 없었다라는 걸 알게 되어서 배신감을 많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서 다소 내가 물러나는 관계가 될 수 있어요. 나이차가 좀 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과. 그 다음 입동이 들어오는 양력 11월 달도 보겠습니다. 호랑이가 지금 이쪽을 귀엽게 바라보고 있는데 택천쾌라고 하는 괴입니다. 이 괴는. 마음이 좀 복잡하죠. 아마 10월 달의 상황이 이어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상대방하고 뭐 송사가 붙었다거나 이 돈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어떤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져서 이분하고 지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는 역시 좀 어두운 구름이 드리워져 있는 상황이에요. 문제를 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현명한 조언이 필요한 상태고요. 가까운 분들께 조언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죠. 12월 달에는 또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약간의 방해와 간섭을 좀 많이 받겠지만 험난한 중에서도 두 분의 열렬한 사랑은 이어집니다. 많은 노력이 따르고 그 노력의 끝에는 두 분이 이제 맺어질 수 있는 미래가 보입니다. 이건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죠. 이렇게 1년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좀 신중하게 해석한다고 제가 말을 좀 느리게 더듬더듬 했는데 유튜브에는 재생 속도 조절을 할 수가 있으세요. 그걸 일반으로 두지 마시고 조금 빠르게 1.5배나 1.25배로 맞춰서 이렇게 들으시면 좀 들을만 하실 겁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럼 여러분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